영어의 시제는요, 총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크게 있죠. 그쵸? 시자는 뭐다?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정보가 영어는 총세 가지로 나눠. 하나가 현재, 두 번째가 과거, 세 번째가 미래예요. 간단히 말해서 미래는 확정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라고 있죠. 그 이외에도 미래를 나타낸 건좀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선생님이 좀더 명확하게 구분했을 때 확정 미래는 is going to, 알죠? be going to. 뭐뭐 하려고 한다.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수나 시제, 수나 인칭에 따라 am이 올 수도 있고 are 올수 있습니다. 의지 미래는 뭐냐? will입니다. will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 말한다. 미래 조동사. 동사를 도와준 데서 조동사랍니다. 아시겠죠? 자, 1분 동안 째려보기. 그래서 여기 있는 will은 뭐다?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있는 am going to, be going to라고 알죠? 이런 걸다 be 동사라니까요. 이거는 뭐다?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보다 이미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을 때 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더 많이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현재예요. 현재는 어떤 거냐면 자연의 법칙들, 어떤 겁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늘 일어나는 거. 그렇죠? 해가 동쪽에 쓴다든지라는 불변의 진리들을 우리를 이제 단순 현재를 씁니다. 현재를 쓰죠. 그 다음에 뭐 습관,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들. 일반적인 사실이 뭐야? 한국은 어느 대륙이죠? 아시아.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국은 미국보다 땅덩어리가 자,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규 행사나 공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또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재 씁니다. 또 언제 현재 쓰냐면 중계, 내레이션. 중계는 뭐죠?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 투수 공 던집니다 하지. 투수 공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공이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자는 차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투수 공 던집니다. 타자 칩니다. 공 날아갑니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 말하지. 심지어 그 상황이 어떻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단순 현재는 저렇게 중계를 한다든지 나레이션. 네, 그 다음에 뭐 지문이라고 혹시 알아요? 연극이나 드라마와 같은 그 가로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 그렇죠? 여기서 뭐 주인공 가로 해가지고 걸어간다 문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이라는 것들. 저기 다 단순 시제입니다. 단순 시제 과거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과거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시간 정뭐 따로 시간 정보. 시간 정보가 있어요. 흔한 게 뭐야? 지난이라는 뜻의 last나 전에이라는 뜻의 ago 이런 것들, 또 어제 yesterday 이런 것들, 아니면 then이 뭐야? 그때, 그다음에 at that time 그 당시 그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뭐야?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요? in 다음에 연도 넣는 거.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0년 7월 25일인가요, 오늘이? 그러면 무조건 이 이전의 것들은 다 뭐야? 예, 말해서 in 1998 과거죠. in 2019도 과거죠. 전부 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연도가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 또 있어요.
자, when이 뭐야? 뭐뭐 할 때죠? 네. When she was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반드시 이것에 따라서 시제도 과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a single, single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상태 알죠? 미혼자 있을 때 여기에 Jesse alone 혼자라는 뜻을 alone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A lives B leave C lived D living 그러면 이 경우에 존 어느 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저요? 네 C가 정답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그녀가 뭐야 싱글이었을 때 이게 과거를 나타낸 동사죠. 즉 네.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뭐로? 근거로 시제를 추측했을 때 과거 시제인 C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과거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오늘 받았던 이 종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았어요. 주세요. 이게 뭐냐면 암기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알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동사란 몇 단 변화한다 들어봐. 3단 변화. 3단 진화를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동사는 규칙 변화, 규칙 진화를 합니다. 규칙 동사는 뭘 붙이면 돼요? ED가 들어가는 것.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ED가 들어가는 동사입니다. 저희 H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반대 개념은 뭐야? 불, 규, 칙 동사. 서술 형태 학생들이 많이 틀려. 불규칙 동사는 변화가 몇 가지 있다. 자, A 변화. 어떤 겁니까? cut. 그 다음에 A, B 변화. buy, bought. 세 번째가 A, B, C 변화. take, took, taken. 자,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게으러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일단 암기하기 싫어요. 근데 외국어란 암기가 90%죠. 이해가 10%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암기가 싫은 친구들이 되게 선생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BA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사랑은 돌아오는 come 그쵸. 이게 바로 3단 변화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따라봐. 원형. 원형. 동사의 원형입니다. 여기는 뭐야? 과거형입니다. 여기가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따라봐. 과거 분사.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에 김이 나기 시작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정한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것은 두 가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완료 시제. 따라해봐. 완료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시제 뭐 현재 완료가 있고요. 과거 완료가 있고요. 무슨 완료가 있을까 마지막에? 눈치껏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현재 완료를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현재 완료는 대표적으로 has나 have를 써서 뒤에 과거 분사인 pp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ppt. 예.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시제표라고 선생님이 하는데 시간은 흐르죠? 예. 시간은 멈추지 않죠? 어떤 과거의 한 시점
과거에 한 딱 한 포인트 시점에서 시작한 일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질 때 이 사이의 이어지는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완료랍니다. 자, 예를 들어 셀리는 언제 태어났지? 김에 언제부터 살았지? 태어나면서부터 살았어? 그러면 she began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했다. 우리 핫핑크로 가자. She began. 시작했다. 뭐하기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다. 어디에? 김에. 몇 년도에? 태어난 년도가? 2008. 그쵸? 그치? 몇 년도요? 2020. 그녀는 지금 셀리가 김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살다가 살다가 그쵸? 자, 뭐 한두 분 경험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그녀는 이 스틸이 무슨 말이에요? 뺐다. 여전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디에? 그녀는 여전히 어디 살아? 김에 살죠. 그럼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인데, 미국 원어민들은 귀차니즘의 민족이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짜증나. 두 번 야락이 귀찮아. 그래서 걔네들이 사용을 시작한 게, She has lived in 김해 since. since 뭐야? 뭐뭐? 이후로. 어느 가게 가보면 이거 붙어있죠. since 몇 년도. 아, 예. 예. 그러면 그 운영을 하거나 그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된 지가 그때부터인 거예요. 저런 말인가? 그 since 2008이죠. 그럼 어떻게? 다 되는 거야. 그녀는 어떻게? 2018년? 아유. 2008년 이후로 김에 살아오고 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어? 2008년에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따라봐.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뭐다? 완료 시제에 쓰이는 PP, 즉 과거 분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분사 어디 쓰냐면 바로 시어 디귿 티귿. 사다리. 산타. 시어 디귿 니은요. 상도. 시어 디귿 니은요. 수? 동태. 네, 수동태. 아, 맞네. 뭐야. 수동태란 주어가?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예, 당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게 수동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조니? 별로 평상시 알지 못하는 몰리를 걷어찼어. 선생님, 저 이상한 짓 해요. 존? 예? 십자가야? 킥트! 둘러쳤다? 몰리. 몰리를. 몰리는 빡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주어가 동사 행위를 누구에게? 몰리에게 한 거야. 근데 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차임을 당한 거죠. 누구한테? 왜냐면 셀린 줄 알고 바로 찾는데 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행과 팍 찾는데 부식해서 누구세요? 그 상황이죠. 그러면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몰리는 존한테 참을 당한 거죠. 이게 바로 비동사와 PP, 과거분사를 더해서 by까지 세트로 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드트. 수동태. 수동태입니다. 자동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그러더라고. 자, 수동태의 반대말은 자동태가 아니고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이 바로 이거죠. 자발적으로 존이 몰리를 뚫차는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몰리가 존을
죽였다는. 그래서 이 제일 끝에 있는 게 뭐라고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선생님이 대개 뭐로 표현해? PP. 그렇죠? PP. PP로 표현합니다. PP는 뭐를 줄였다? PPT. Pizza party? Pizza party. Past party. Participle. BF. Past participle에서 이게 과거 분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똑같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 동사는 이렇게 세 번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불규칙 동사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잘 기억해서 돼. 이런 거 변하는 거 무조건 딱 보면 표를 보면 나와요. 바로 33페이지 가봅시다. 자, lie, lie, lay. 이 lie는 뭐냐면 거짓말. 눕다. 아니네. 거짓말하다. 거짓말 지짓말. 이거는 nota 또는 r 같은 것을 저는 lay 나타. 그 다음에 눕타는 과거가 레이예요. 와우. 이, 눕타는 근데 과거 분사가 레인이에요. 라인은 이것도 과거 분사는 라인. 레인은 레이드. 레이드. 그렇죠? 해봐. Lie, lay, lane. Lie, lay, lane. Lie, lay, lane. Lie, lay, lane. Lie, lied, lied. Lie, lied, lane. Lie, lied, lane. 뭐하고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루타의 과거형인 lay와 노타인 동사 원형인 lay가 같죠? 똑같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똑같다. 루타란 것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자동사 묻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물건 어딘가에 눕히다. 눕히다가 아니고 놓다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죠? 네. 학생들 많이 헷갈려요. 그렇죠? 이 오른쪽 끝에 뭐다? 다시 말하자면 과? 거. 분사.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연이 이거 left, 예를 들어 she left home 이러니까 선생님 이거 왼쪽 아니에요? 그녀 왼쪽 집? 아, 집이 왼쪽에 있어요? 아니죠. 이거 뭐야? left는 떠나다, 나서다 하면 집을 떠났다 라는 left입니다. 왼쪽은 영어로도 뭐라 그래? left죠. 그리고 남은 음식을 leftover. leftover. 이해하겠어요? 그 leave가 무슨 뜻이나 떠나다 또는 남기다는 뜻도 돼요. 이거는 남기다 의미 때문에 생긴 단어고요. 그럼 왼쪽 스펠링 뭐예요? left. L-E-F-T.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 그러니까요. 조심하라고요. 아. 오른쪽은 영어로 뭐라 그래? Right. Right 다른 말도 있죠. 올바른. 그쵸? 또 있어요. 권리. 그래서 human right가 뭘까요? 인권을 human right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인간 오른쪽. 음? 인간 표지판. 이상. 인간 오른쪽 이상하잖아요. 인간 오라. 인간이 오라. 뭐든지 인간이 뭐라. 아, 차 빌릴 때 그 렌트 그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rent예요. 렌트가 임대하다. 임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렌트는 뭐다? 빌려주다. 그럼 여러분 내가 빌려주는 겁니까? 내가 빌리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고 그럼 빌리는 건요? borrow. borrow. 얘는 빌리다고 얘는 빌려 그래서 존은 테드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 플렉스. 테드는 존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학생들, 중학생들, 저학년들 고기. 만난다라니까 전부 다 이러죠. He meets 고기. 그는 고기. 그는 고기 아니죠. 일단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was born in 김해. I was born. 예. 한국 사람 모두 다 알아요. 많이 실수하는 발음 바로 이거. 워. 이것. 워. 이것 발음. 워크. 해봐.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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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Walk. Walk. Walk 발음입니다. Walk. 얘를 빨리 한번 해봐. Walk. Walk. 얘는 Walk. Walk. 해봐. Wal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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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이 대답할 때 I work 하면 너희들 응 해봐. Walk. Walk. Walk.
Walk. Work. Walk. Work. Walk. 또 한국사 많이 틀린 거.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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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e. 저는 솔방울이에요. I'm fine. 저는 솔방이라고요. Are you fine?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나는 저는 이 삼성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삼성에서 일하는 거 와 좋겠다. I work for Samsung 해야 된다. I work for Samsung. 나는 삼성을 위해 산책합니다. 라라라라. 굳이 삼성을 위해 산책을 왜 해? 해봐. Walk. Walk. Work. Work. Walk. Walk. Work. Work. 예, 발음 잘 하세요. 발음이 정확한 우리 테드가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해보세요. 테드. 테드. Work. 이거는요. Work. 이거는요. Work. Work. 이따 단어가 있어요. 해봐.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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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병원에 가면 병동이죠, 병동. 맨 첫 번째 단어인데. 이건 뭐야? 전쟁. War. 전쟁. War. 세계. 이거는요. World. 세계. 이거 약간 L 발음이 들어갔어요.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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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세상. 이거는요. Word. 단어. Word. Word. 단어. 이거는요. 뭐야? Where 어디? 아니요, where 아니에요. War입니다. 이게 where 어디죠? 해봐. War. Word. World. War. 해봐. War. Word.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